자, 여기 파괴자부터는 팀이 안 됩니다. 팀 뛰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, 여기까지 뛰어도 된다고요.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혹시 일로 오시는 거? 수영이 대신도 하지 않았어요? 아, 여기 못 들어와요. 여기 앉아 있으면 EXC의 손가락이 올라가죠. 아니 아니 아니에요. 얘가 눈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여긴 어차피 못 와요. 여기가 좀 멀어서. 그 예. 말하는 거에 모든 것들이 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세계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프리입니다. 오늘 돌아오고 돌아온 컨텐츠 고인물 초빙서. 아, 제가요? 김앤팔씨를 모셔왔습니다. 아, 네. 말했던 것과 조금 다르네요. 그림자복도 성역 최고 난이도를 성역이요? 성욕 초스피드런 할 수 있는. 아, 제가요? 네. 네. 성욕의 끝판왕 김앤팔씨 모셔왔습니다. 네. 오늘 할 것은 성욕이고요. 그림자복도 챕터 중에 가장 어려운 챕터 성욕이고 난이도는 파괴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네. 코가 크면 성욕이 높다고. 그래도 그냥... 잘하게 됐다고. 그쵸 그쵸 네. 그쵸 그쵸. 이... 그렇게 해서 오늘 칭호 없이 깨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. 네. 칭호 아무거나 껴서 해도 되나요? 그냥 뭐 안 뭐 끼실 건데 한번 저한테. 선호에 가면 이걸 끼면 이제 스태미너 회복 속도 150% 증가. 네. 안 돼요. 아 그러면은 금메달 스태미너 무한에다가 뛰고 있으면 안 죽습니다. 뭐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제가 많이 해서 손전등 배터리 강화. 저기요 저는 손전등을 안 써요. 오케이 아예. 그러면 네 앉아서 걷는 속도 강화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. 예? 이거 들고 파괴자 난이도 깨볼게요. 진정한 도전자를 위한 고난이도 모드입니다. 한번 죽으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. 네. 자 여기 파괴자부터는 팀이 안 됩니다. 팀 뛰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 여기까지 뛰어도 된다고요.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혹시 일로 오시는 거? 수영이 대신도 하지 않았어요? 아, 여기 못 들어와요. 여기 앉아 있으면 EXC의 손가락이 올라가죠. 아니 아니 아니에요. 이제부터 진짜 안 뛸 거예요. 네. 아까 저기서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바로 달려오신 거 같은데. 시끄러워요 진짜. 좀 예민하신가 봐요. 아 네. 얘가 눈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여긴 어차피 못 와요. 여기가 좀 멀어서. 그 예. 말하는 거에 모든 것들이 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, 이 토너에 가면 낄게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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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바로 앞에 우는 소녀 있죠. 오. 이 앞에 보급이 있어요. 네. 이거를 이쪽에 던져주고 저는 이 왼쪽으로 피하는 거죠. 그 여자가 어디로 갔겠어요? 일로 왔겠죠. 그러면 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. 넌 못 지나간다. 깊게 닫혀 있는데요. 아 저기는 진짜 길이 아니고요. 네. 여기서 오른쪽에 길이 있잖아요. 네. 아 그지 같은 게임 여기 막혀 있네. 왜 저 틈으로 못 들어가나요? 제가 통통해서요. 자 사실 이렇게 좀 애매하면은 이거 거울 그냥 써도 돼요. 오. 왜냐 거울 없어도 어차피 저는 안 죽기 때문에. 지하로 왔네요. 봐봐요 딱 있잖아요. 오호. 아 이거 애매. 좋은데. 이게 지금 뒤에 오고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쭉 뿌려주면은 절로 가다가 저기를 부술 거란 말이죠.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는 뜨면 안 돼요. 쏘는 순간부터 못 깨는 거기 때문에. 자 지금 열고 있죠? 네. 좋아. 자 지금 제가 부셔줬거든요. 네. 막다른 길인데요. 이거 이제 어떡하죠? 이런 여유로운 플레이. 그래 나가서. 아 거울 쓰고 거울 먹을래 했죠? 어 이게 옛날엔 됐었거든요? 그 옛날에도 안 했는데? 죄송해요. 지금 뭐 온 거 아니에요? 거울 없으니까 조금 이제 힘든 거 아니죠? 거울은 거울뿐이에요. 그 아이템에 의지하고 그런 약한... 아이씨... 아! 아이템에 의지하셔야겠는데요? 이런 게 사실 당황하지 말고 또 맞추는 게 아닌가요? 훈련을 좀 푸셔요. 이게 방금적으로 순간적으로 제가 네. 어그로를 풀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. 실패하셨... 어그로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듣고 안에 숨어있는 위치를 파악해서 푸시는 건데요. 그러네요. 혹시 저한테 오는 건가요 저거? 네. 그러네요. 쟤는 님 위치를 알아요.
서로 고국 하나씩 먹을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. 아, 오케이. 고국 하나씩 먹을 때마다 바꾸겠습니다. 왜 나 안 자? 욕 잘하시네요. 저요? 네. 좀 하죠. 뭐야, 왜 고국 꿍으로 먹어요? 아니 고국 왜 안 먹어? 아, 못 먹을 아 사정이 있었군요. 네. 너무 가깝지 않아요? 그렇으면 들킨다니까요? 지금이에요? 검찰이에요. 그럼 물이에요. 아니 게임 좀 멈추고 해요. 천리안 지금 노래를 부른다고요? 네. 이거 깰 수 있다네. 우리 이거 아이템 무한까지만 될까요? 아이템 다 무한으로 돼. 한 번 가지면? 어. 그래도 파괴자 깨기 힘들어. 아 그래? 솔직히 이건 깨야 돼. 이거 못 깨면은 좀 부끄러운 거야. 오호. 아 그래서 열쇠도 하나만 얻으면 돼요. 그래서 열쇠도요? 네. 아 무한이니까.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그러면? 님 해보실? 아니요. 아 계속 오고 있는데 당당히 가시네요. 일로 오진 않아요. 이 AI들이 막다른 네. 길로는 안 오거든요. 이게 그림자 복도 심리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괴물들 심리. 그럼요. 미연 씨 마냥. 예. 고백도 할 수 있나요? 그러면? 할 수 있는데 안 받을 것. 봐봐 안 오죠? 놀랍게도 템이 하나도 없네요. 아이템 무한 모드인데 아이템이 안 나오네요. 제가 왜요? 이거 설마 저희도 무한인가요? 네. 근데 이게 성형 맵은 맵이 좀 좁거든요. 네. 이게 맵이 좁다 보니까 손천등을 썼을 때 괴물 앞에서 부활할 수 있어요.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님 천재세요? 이건 안 쓸게요.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. 솔직히 시간 멈추는 거 안 쓸게. 시간 계속 멈추면 사기잖아요. 네. 오케이, 땡큐. 고옥을 앞에 두고 도망가셨네요. 그러게요. 나비. 고옥은요? 밤에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저기 있는데요? 여기 고급이 왜 있다? 아, 안 돼! 먹어. 아, 내려갈 거라고요. 아니, 왔던 길이니까요. 아, 내려간다니까요? 거기 막다른 길이에요.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? 왼팔님. 왜, 이씨. 혼잣말이에요. 야, 먹음. 내가 할게, 이제. 나 근데 이거 기가 막힌 거. 그래요. 죽으면 다시 해야 돼. 아, 이거 또 어디서 들킨 거예요? 몰라요, 이거 뭐예요? 일단 쓰고 본 거예요? 잠깐만. 물이 왜 차 있어? 레벨이 내려야 되네. 아니, 그냥 가도 되는 거 같은데. 안 된다고! 아니, 물이 저 정도만 있는데, 아니, 애초에 사람 X가 물이 조금 차 있다고 왜 못 지나가는데. 아, 언제 깨? 여러분들, 혹시 진짜 죄송한데, 아이템 막 써도 될까요? 됐다! 자, 이러면은, 이제부터 치트를 쓸 겁니다. 아니, 누가 자꾸 걸리는 거야? 아, 너니? 아. 누구라고. 올라가. 와, 나 얘는 안 죽는 줄 알았어. 와, 순간. 아, 여기 원래 얘가 있었구나. 아이고, 이런. 도복은 다 모았고. 어, 물이 많이 빠지긴 하네, 이거 봐. 여기서 물까지 다 내리면. 하나, 둘, 셋. 야, 다 모았어! 와, 우리 같이! 야, 지림! 고생했다, 우리! 오! 와, 드디어 깬다? 가자! 야, 우리가 다섯 개 다 모았어!
디림. 우리가 해냈어. 화이터. 네, 여러분들 그림자 목도 오늘은 사실 저희가 좀 진지하게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원래 낮 부터 시작했으면 좀 늦게까지 이제 천왕을 달리려 했다가 이게 꼬이고 꼬여서 밤 11시에 방송을 키게 돼서. 네, 프린치. 네. 솔직히 말해서요. 네. 오늘 친구 없었잖아요. 네. 못 깼어요. 이딴 실력은 파괴자 아예 못 깨요. 이미 깰 수 있다면서요, 자기 파괴자. 저한테 그랬잖아요, 근데. 파괴자 깰 수 있다고. 그건 나한테 파괴자 자기 3시간이면 깬다면서요. 파괴 시킬 수 있다 그런 거죠. 아, 깨들어요 지금? 후회 안 해요? 아, 천왕 하던가요 지금부터? 아, 해요 그러요? 몇 시까지 할 건데요? 천왕이라면서요. 다음에 해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네. 이제 오늘은 좀 친구 같은 거 해가지고 좀 약간 야비하게 했지만 다음에 왼팔이랑 저랑 좀 파괴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드리지 말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여러분들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유바.